그이 나라에 사업하다 망하면 대표적으로 제일 불쌍하게 이렇게 좀한 게, 나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게 그때 당시에 이런 그 경제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때 당시에 절대 자살할 것 같지 않고 막 이랬던 사람이 제일 충격받았던 게그 김종학 PD라고 있었어요. 김종학 PD,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한류붐 붕괴 그 김종학 PD가 만든 그 드라마나 이런 영향이 우리가 되게 크거든요. 김종학 PD가 그거 그때 광개토대왕이라고 그 나왔던 거 최영 장군하고 그거 했던 게그 실패하는 바람에 사업 실패하고 여관방 전전하다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아마 뭐 체인지 뭐 이런 사건인데 김종학 PD 사건이 그때 사람들한테 제일 크게 충격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김종학 PD라고 그러면 그 모래시계니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그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업계 영향력도 강한데 이분이 그리고 이분 드라마 보고 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태양사신기하고 실패해갖고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일단은 정서상으로 그 드라마 영향을 되게 역사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지금도 거의 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 한 방이고 뭐 이런 말을 그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게 정말 사람이 정말 초라해져. 어떤 뭐 잘나고 이런 거보다 그때 잘 견뎌야 되는데 보통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폐업하고 지금 파산 폐업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나 그 경제신문사 나오는 얘기는 국제금융센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믿고 거르셔야 돼요, 지금. 그냥 쓰레기 얘기예요, 그냥 쓰레기들. 사람 죽으라고 미필적 고의적 이건 이 시기에 미필적 고의적 살인이에요. 김종학 PD하고 최진실 사건이 제일 그때 컸던 것 같은데 커피향도 하일성은 사기당하고 부동산 100억짜리 빌딩 사기당해갖고 그게 된 거고 부동산 업자 사기당해갖고 군대 있을 때 진짜 힘들 때그 여명의 눈동자 그거 하면 진짜 견딜 수 있었는데 그분 작품 정말 한순간 그런 거라는 거죠. 김종학 지금도 뭐 하면 그렇게 죽지만 않고 그랬으면 자존심 조금만 굽히고 그랬으면은 최진실도 탑 A인데 나이 들어가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압박도 있지만 진짜 조심해야 되더라고 사람이고. 김종학 PD 그 정말 사람들이 믿길 수가 없는 게 김종학 PD 인지도나 그 이분 이 실패한 작품이 태양사신기 그다음에 신인데 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로 이런 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적인 사람들인데 잠깐 그돈 그분 잘 나갈 때별몇푼안 되는 돈들인데 그리고 모레도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참 그리고 그분 작품들 보면 정말 그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교과서보다 정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시대를 비추던 사람이 그 사업 몇푼돈 때문에 혼자서 제일 쓸쓸하게, 그 말은 자기 그 연예인이 뭐 하네, 김종아 PD라 그러면 감히 우러러보고 누구 함부로 할수 없고, 그런데 혼자서 고독하게 저렇게 사람들이 믿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연예인, 그 사람을 추구하는 그 많은 연예인,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국민들이 흠모하는데 불구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이 컸다고. 왜 같으면 교과서보다 이분 드라마 영향이 아마 우리가 더 크니까. 그리고 이분 밑에 있는 연예인들 뭐다 보면 알게, 유명 연예인들 뭐 1년 연봉이면 되는 것, 1년 소득이면 해결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여감방에서. 재능, 그 많은 그 천재적인 재능과 지금까지 만든 싸운 건데. 근데 돈 문제는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야. 이분 어렵다고 그랬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아니, 노회찬 2천만 원 강의비 받았다고. 지금, 어? 그렇게 지랄하고 욕을 하는데 곽상도나 지금 전부 우리나라 검사 출신 힘 있다는 그 집안에서 그렇게 돈 쳐먹은 거에 대해서는 다들 하나같이 입 닫고 있대. 곽상도 자기 아들은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욕을 안 하대. 아씨, 이건 우리나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서민들이나 민중들, 나도 그 사람이 말도 많고 사실은 겁도 많은 사람이거든. 몇번안 만나봤지만. 심상정이가 좀더 저기 한 거고, 야, 2천만 원, 그 유명인인데, 유명 요새 하고, 김제동보다 더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했으면은. 아니, 강의비 2천만 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신고 안 했다고. 야, 그 검찰 조사 갖고 그 개망신 개무시하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번에 100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수십억, 수백억씩, 수천억, 수조원, 그렇게 다 헤쳐먹는데, 야, 이거 와갖고 분노하는 새끼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분 우공이산을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야. 노무현 우공이산하고 내가 노회찬 그거 하나. 난 그거 줬어. 난 기부했어. 하도 다 달라고 그래갖고. 정치인 놈들 와갖고 전부 돈, 그거 하나, 그거 친물 아이템 갖고, 내가 진보적이라고. 그거 저게 갖고 늙은 노총각 결혼해갖고, 자기 불쌍한 사람들 돕겠다고 경기고 나온 사람 부잣집 아들이야 바이올린 키고 그 양심에 찔려갖고 그 높은 데서 쓸쓸하게 그렇게 뛰어내려야 됐고 지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몇푼안 먹은 거 갖고 뭘 그러냐고 그러고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그거 갖고 뭘 그러냐고 그러고 이게 다 이제 이재명 그때는 2015년이야. 뇌물 받을 수 없어요. 그 분위기에. 사실은 앞뒤 따지면은 왜 2015년에 승인한 거라. 돈은 언제 번 2018년 19년에 본 거라고 번 거고. 시민이나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하고 그전 재산 인생을 다 바쳐도 조그만 흠만 있으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짓밟고 앞으로 누가 자기 인생이나 일생을 바쳐서 시민을 위해서, 자기 일가족이나 자기 일가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다 노력을 하지? 이 공화정을 위해서, 이 공화정에 없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화정 사회에서 누가 나서겠어? 앞으로 진보나 저기 정치 장사꾼, 진중권이나 공지영 같은 인간들만 득실할 거지.
거기도 장사 취하는 거, 페미니즘 장사 진중권처럼. 정치인들. 그래야 인기 없고 돈 없고 TV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니까 나중에 출세하고, 명도 쌓고. 노회찬처럼 검사 엑스파일이나 이런 거 하고 목숨 걸고 싸웠자 전 재산 다 뺏기고 결국은 손가락 당하고 쓸쓸하고 힘들게 외롭게 고충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 패미하는 거야. 기득권을 그렇게 해도 그래야지 여성 거기 여성부에서 저기 하고. 거기에 지금 연관된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데 갖고 지금 나오는 얘기만. 그 사람도 한 명이라 욕하는 사람 있냐고. 후안이 두렵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뇌물 먹고 돈 처먹고, 뭐, 서로 상호 협조하고 이래도 되는 사람들이고. 대다수 서민들이나 민중의 권리를 위해서 나선 사람은 빨갱이가 돼야 돼. 욕을 내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평생 빨갱이나 좌파라는 명예를 멍에를 쥐고 언제든 저 새끼 끌어내리고 흠 하나 없는지 서울시장 거기 보니까 뭐 어? 앞으로 이 세상이 왜 무섭냐 그러면은 노회찬이든 노무현이든 그쪽 세대의 공동체 사회에서 염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진보 정치나 좌파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송구함.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위무감이 있었어, 사람들이. 희생, 헌신, 자존심. 진보 보완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했던 사람 철저히 이용당하고 결국은 다 자살로 죽었으니까. 민중이나 아니면 그 민중인을 대변하는 정치인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기득권이야 돈으로 하면 되지만 그 험난한 길에서 그 정치인 하나 큰 대물 정치인 하나 나려면 20, 30년이 걸려요. 20, 30년. 앞으로 지금 다 서로 싸우고 내분 있고 이상 민중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민중들이라는 지금 대다수 하는 사람들, 민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신의 경력이나 특권을 내세워서 위원회니 뭐니 다한 자리씩 편하게 처먹을 인간들은 널려 있지만 우파니 이러면서 빨갱이 좌파 소리 들어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부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낼 사람이 지금 이 사회는 없어. 시민단체 무안에 명분만 하고 돈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지.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명분만 있는 거. 갈등 속에서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전부 공포사회, 감시사회만 지금 창궐하는 거라고. 앞으로 더이 세상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계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가서 무조건 칼질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힘없는 사람, 부당한, 대부분 80%가 부당한 일에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80%를 위해서 소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어려운 길을 갈 정치인들은 내가 보기에 진보판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전부 진보니 서민이 이런 거나 팔아먹고, 패민이 갈등을 해야 돈이 나오고 출세할 수 있고 그러거든. 앞으로 민중에서 정치인 하나 자기 희생하고 명망 있는 그 명망을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 인지도 올려갖고 민중에 대변하는 정치인 하나 나오는 게 20년, 30년 걸립니다. 그 20년, 30년 걸렸던 거는 결국 민중들 손에 결국 그 명예는 찍혀졌고
앞으로는 대다수 민중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득권 편이고 자기 편리주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80% 국민들이 자기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는 거는 끔찍한 공포사회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김종학 씨도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 아마 죽을 때 철저하게 혼자 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고. 이브 밑에 있던 사람도 한국에 다 대스타 아니에요. 교과서보다 영향력이 컸지만 철저하게 나중에 결국은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도움 없이 죽어야 했던 사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사업 망했다는 얘기죠. 우리를 대변하거나 민중들 편에서 역사의식이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지금 철저하게 퇴출되고 조리두림 당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언해줄 정치인이나 거의 사라졌어요. 없어요. 조금이나 실수 있으면 과대포장으로 조리돌림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스타들만 남아있지만 진짜 드라마 저기는 예술가는 김종학 씨죠. 문제는 더 이상 김종학의 작품을 못 보고 산다는 겁니다. 노회찬의 족볼 가문에 대한 질타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뇌물천지 협조공화국 그 사회에서 80%는 진실을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를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이 사회에 아무도 없다는 거.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뭐가네. 이게 아마 우리를 제일 초라하고 외롭게 만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만한 사람이면은 무슨 짓을 다 하죠. 우리는 누구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준 사람. 다 죽어왔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지금 다 뇌물 사실상 뇌물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여기 연관된 수백 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촛불을 들지 않아요. 원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약치고 보험치고 나눠먹고.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피땀 흘렸던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자녀의 피눈물과 그 땀들이 그 자식들이 다시 권문세족들이 그렇게 나눠 처먹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하고 배분을 얘기할 사람은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내가 볼땐 희박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비극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감사합니다.